이게 사실 제가 요새 왓츠놈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 수입사에서 시음을 해보라고 좀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시음을 해봅니다. 제가 와인 너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도 하려고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네. 네네.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? 이제 진짜 화이트 와인의 계절이 되었어요. 시원하게 진짜 뭐 먹을 수 있는 계절이 되어가지고. 그렇죠. 시원하게. 한해 픽이다. 소리 안 내고 따는 거. 제가 뻥 따는 건 위험합니다. 예전에 막 흔들고 때리고 아유 형광등 깨지고. 형광등 깨고 그래요. 일단은 좀 요리를 하자. 일단 뭘 먹어야 되니까. 만들어 봅니까? 파프리카, 레몬, 연어 같이. 파프리카, 레몬, 연어. 요거는 전자레인지 안 돌릴 것 같은데. 양파를 접시 깔고. 이거 샐러드인가? 연어 올려야지. 그냥 생짜로. 근데 생짜로 올리고 또 전자레인지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. 그래요? 이렇게 연어 스테이크를 한번. 연어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그러니까 저 비주얼이 나와야 되는데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이 레몬 슬라이스를 예쁘게 얹어보자 슉 해줘 그리고 파프리카도 레시피는 연어 파피오트 레시피랑 거의 비슷하겠는데요? 어우 푸짐하다 사실 버터만 하나 올리자 예쁘게 로즈마리 좀 저기 죄송한데 잎사귀 지금 얼마 없는데 제가 자꾸 뜯으면 어떡합니까? 저거 뜯어야 멋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랩? 제가 래퍼지 않습니까? 터지면 안 되니까 구멍 뚫어주고 7분 돌려봅시다 7분 와 근데 연어 스테이크가 전자레인지로 가능한가요? 양파를 좀 얇게 썰어가지고 밑에 좀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어가 좀 촉촉하게 익습니다 오 술 미쳤다 나 자신 너무 섹시 나 자신 너무 섹시 와 기름 없이 저렇게 오, 좋은데? 진짜 전자레인지 요리의 달인이시다 그러니까. 야. 왜 이렇게 냄새는 이러지? 야, 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안에 촉촉해요 네, 굉장히 촉촉합니다